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데이 3, 3일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뭘 더 공부한 건 없는데, 저 오늘 제가 R&B, 이제 DMB죠, 여기는. 제가 뉴저지 DMB까지 가서 제 옛날 차에 이제 번호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은 탔습니다. 일단 탔고, 오늘도 새로운 기능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에 탔더니 오늘 날이 추워서 이제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데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들처럼 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찾기가 되게 아직까지 익숙하지는 않은데 아마 이 기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동차에 있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기후 쪽에 있어요. 예.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오토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제 되고요. 자,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되어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저는 뭐 3단계로 해도 되고, 오토로 해놔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들도 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좋죠? 그래서 오토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오토 누르고, 뭐, 그거 외에 이제 기후는 이제 잘, 더운 바람이 저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 이쪽으로 좀 해놓고 뭐 이렇게 벌어지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자 이렇게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려면 R 눌러야 되죠. R. 자 오늘 3일째 이제 완전 초보인데 자 또 이제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X를 밟아야지 후진이 됩니다.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차 자, 후진 잘 하고 있고요. 조심해서 왜냐하면 후진 카메라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내려왔습니다. 자, 턱도 잘 내려왔고 자, 어제랑 약간 비슷하죠? 네, 돌고 자 오늘도 예 돌아서 아 여기까지만 네. 자, 자율주행이 이제 오늘은 잘 돼야 될 텐데 어제 이거 FSD 기능 했다가 좀 잘못되는 경우에 어떻게 그걸 끊는지 제가 몰랐는데 자 댓글에서 많이들 P로 놓고 하면 된다고 파킹 해놓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깨달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DMB를 쳤습니다. DMB를 쳤더니 가까운 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 맞나요? 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디 같은 데 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뉴저지 노스버겐 DMB? 이게 주소를 잘 모르긴 하는데 Now turn right onto Tenafly Road.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게 다시 취소. 찾는 것도 모르는데. 자, 그 다음,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취소를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엔드 출입. 아, 엔드 출입을 누르고, 여기 엔드 출입이 있었습니다. 다시, 뉴저지, 뭐라 그러죠? 뉴저지, 모로비크, 로디. 아, 제가 가려는 데가 로디입니다. 5.9마일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디. 자, 잘 찍히네요. 자, 여기 지금. 자, 여기서부터, 자,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출발! 자, 아래쪽으로 한번 누르면 FSD 설정이 되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요? 왜 시작이 안 되죠? 자. 자. 디로 해놓고 해야 되나 봐요. 하여튼 초보 같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시작됩니다. 자 깜빡이도 켜졌고요. 이제 갑니다. 자 오늘도 좀 네, 어떻게 될지.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랑 약간 비슷하게 일단 손을 올려놨고요. 경고등 안 들어오게. 자, 우회전 잘했습니다. 예, 잘했고요. 자, 갑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10마일이 5마일밖에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뭐가 경
거죠? 예, 손 두 개 다 올리라고 또 그러네요. 자, 경고등 들어올 때, 예, 바로 올려줘야 됩니다. 왜 둘 다 올리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자. 예, 잘 하고 있죠. 예, FSD 오늘도. 자, 잘 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 나 두 손 올려야 됩니다. 두 손 올리고. 일단 잘 가고 있는데, 자, 거치대를 일단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한번, 자, 오대처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또 멈췄습니다. 제가 뭘 또 잘못했나봐요. 자, 경고 받았고. 오늘 또 경고 또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이러다가 FSD 앞으로 이용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일단은 또 경고 받았고요. 자, 다시 한번. 자, 파킹으로 해놨다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는데. 한번. 자, 여기 해놓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들이 오니까요. 조금. 자, 드라이브로 다시 바꾼 다음에. 자, 옆에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자,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다시 시작하고요. 자. 자,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고를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소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소리 줄이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자, 일단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밖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잘 보이죠? 자, 손을 자꾸 올리라 그러네요. 손을 올렸는데, 자꾸 꺼지네요. 벌써 두 번 받았는데, 손 올려도 안 되나봐요, 오늘은. 예. 자, 오늘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예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메라 설치 안 하고 들고 막 했더니 바로 반응을 제가 못 합니다. 자,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오늘도 난관이. 자, 이제 여기 속도 제한이 25인데 자, 25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눌러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눌러주고 있고. 자, 이따가 제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워닝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자, 일단 촬영도 해야 되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 또 트릭을 쓸 수는 없죠. 오, 예. 지금 주황색불 바뀌니까 바로 멈췄습니다. 잘하네요. 잘합니다. 예, 잘해요. 예, 지금까지 잘 가고 있고요. 오늘 경고 두 번 먹었기 때문에 어제 먹은 것 같지 두 번인데 총 다섯 번 먹으면 아예 사용을 못 하나요, 지금? 자, 하루에 다섯 번인가? 이게. 근데 경고를 웬만하면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오늘 날씨가 다시 조금 흐려지긴 하네요. 주시장 테슬라는 잘 올라가고 있던데. 자, 어우, 예, 신호 바뀌니까. 바로 출발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따뜻하고 있었는데. 자, 25마일 중에서 25마일로 잘 가고요. 야, 여기가 이제 진짜 챌린징한데, 오늘 이 R&B까지 가는 곳이 조금 고속도로도 타야 되고 조금 위험한데. 아, 진짜. 에이, 잘 가겠죠. 예, 오늘 어제는 좀 쉬운 데로 갔고 오늘은 좀 어려운데. 이게 제가 운전할 때도 좀 어려운 길인데. 자, 거의 로디까지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라운드 오버아웃입니다. 이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인데. 자, 일단 그림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돌아가고 있고.
뒷차가 빵빵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가다가, 우와, 라운드 어바웃. 잘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잘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제 차 이름 시나모롤인데, 시나모롤 잘했습니다. 이렇고. 계속해서 왼손을 좀 눌러주니까, 예, 괜찮네요. 예, 경고등도 안 들어오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라운드어바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잘했어요. 예. 이제 조금 있다가 고속도로 타는데, 고속도로는 아니죠. 프리웨이를 타는데, 조금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고요. 지금 프리웨이 타는 데까지 원래 구글맵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가네요. 자,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팬텀 브레이킹 이슈라든지, 어제 이 와이퍼가 흐린 날은 좀 돌아간다 그러는데, 아직 와이퍼도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핸들은 잘 데워줘서 따뜻해요. 25마일 중에 25마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느꼈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편합니다. 지금 예, 다리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엑셀하고 안 밟고 있어요. 지금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 되고요. 예. 자, 앞에 차 좀 속도 줄였더니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대단해요. 자, 스탑사인 나옵니다. 자, 스탑사인. 완 컴플리스 다 3초 멈추고 갑니다. 저는 1초 멈추고 가는데 저보다 안전운전을 하네요. 확실히 어떡해요. 네. In 500 feet, turn right onto West Forest Avenue.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깜빡이 켭니다. 네. 자, 사거리죠. 우회전 해도 되는데, 진짜 우회전 하네요. 자, 노브톤은 레드가 아닙니다. 자, 우회전 잘 합니다. 자, 잘 하고요. 좌회전. 좌회전은 제일 어렵죠. 미국에선. 자, 미국은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자, 25마일 존. 자, 23마일로 가고 있고요. 자, 고속도로 타는 데까지 너무 수월하게 왔습니다. 자, 저 앞에가 프리웨이인데 보이시죠?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다니는 길인데, 자, 처음인데, 잘 하겠죠? 네, 들어갑니다. 이게 끼어들기 잘해야 되는데, 여기 끼어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여기 차들이 오죠, 지금. 자, 끼어들기 잘 하는지 봅시다. 자, 카메라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벌써 저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텐데, 자, 지금 차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예, 안 들어가네요. 자, 아직까지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 뒷차가 빵빵거리진 않네요. 차들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안 들어가려나 봐요. 자, 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 갑니다. 안 가네요. 못 가네요. 예, 뒷차 빵빵거리네요.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빵빵거리는데. 자,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밟았습니다. 자, 제가 그냥 밟고 들어왔습니다. 뒤쪽이 빵빵거려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다시 해볼까요? 이게 될지. 예. 아, 됩니다. 예. 자, 제가 들어온 경우에는 되네요. 예, 제가 잘못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됩니다. 예, 되고. 자, 차 들어옵니다. 자, 앞에 차 들어오는데. 자, 자 멈출지. 자, 멈춥니다. 예, 속도 잘 줄였고요. 확실히 저보다는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제가 들어올 때 좀 위험한데, 자, 아무튼 예,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차선 잘 지키면서 갑니다. 여기 좁은 길인데. 44마일이면은 좀 빠른 길입니다. 차선을 바꾸진 않네요, 따로. 이제 1차선만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어,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우와, 혼자서 차선 바꿨습니다. 예, 혼자서 차선 바꿨고요. 아, 똑똑해요. 예, 좀 느리다고 생각하니까 차선 바꿨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편하네요. 아직 베타 버전이긴 한데, 자, 곧 베타 버전 12가 나오죠. 네. 자, 차선도 바꿉니다. 옆에 트럭이 있는데, 자, 잘 바꿨습니다. 오, 속도 50마일로 내면서 굉장히 빠르게 가네요. 운전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한데요. 일단은 잘 가고 있고요. 네,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너무 빨랐다고 싶었는지, 자, 앞뒤로 차가 좀 안 막혀서 그런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고, 자, 경고음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제가 안 눌러서 그런가요? 갖고 들어오네요. 뭘 잘못한 거지? 너무 누워서 운전해서 그런가? 핸들을 좀 눌러주는 게 중요한가 봐요. 네, 일단은 잘 잡고 있습니다. 네, 가다가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좌회전 잘 할지. 자, 경고음 들어오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날씨 좋네요. 예, 이쪽은 또 좋습니다. 날씨 좋고. 자, 속도 줄이고요. 자, 아직 자, 좌회전 하려면 좀 남았는데, 저 17번 국도로 이제 꺾을 때 잘 할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프리웨이에서 굉장히 잘 가네요. 생각보다 차선 지키면서 잘 갑니다. 네, 깜빡이 키면서 차선을 바꿉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갈 건가 본데요. 이쪽으로 잡네요. 네, 이쪽으로 사선 바꿉니다. 이게 바꾸면 안 되는데 사이드인데 여기 미리 바꿨습니다. 예, 대단해요. 자, 차선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예, 바꿨습니다. 아, 이렇게 직진으로 가네요. 예. 약간 갓길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끼어들어야 되는데 끼어들까요? 자, 지금 BMW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죠. 자, BMW 때문에 자, 지나갔습니다. 자, 저 BMW가 길을 막아서 자, 못 들어갔습니다. 예, 차들 나올 때 들어갔는데 좀 어려움을 겪네요. 예, 좀 돌긴 하는데 자, 일단은 예, 아까 BMW가 나올 때 조금 약간 불편해했어요, 얘가. 예, 다행히 다음에 또 도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복잡하게 가긴 하지만 멀리 가도 되긴 하죠. 자, 깜빡이 잘 켰고요. 자, 차 없습니다. 자, 잘 돌았고. 예. 야.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예, 조금 예, 아까 못 들어갔는데 자, 나오는 차가 좀 못 비켜줘 가지고 네, 예, 얘가 못 들어갔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로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죠. 가다가 자, 이 길이 아니라 이 다음 길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게 맞는 것 같죠? 예, 잘 갑니다. 좀 이렇게 속도를 25마일로 좀 줄이긴 했는데 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백화점 보이네요. 백화점도 보고 저 왼쪽에 건너에 H마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H마트 보이는데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5마일로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데 자, 뒷차가 먼저 끼어들었죠. 자, 차가 옵니다. 자, 끼어들 수 있을지. 자,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자,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잘 들어갔습니다. 아, 이 길이 어려운데 자, 트럭 있었고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또 끼어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잘 끼어들었습니다. 예. 자, 트럭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자, 잘 합니다. 자, 왼쪽에 또 큰 트럭 오는데, 자, 끼어들어갔습니다. 자, 이 어려운 길을 잘도 끼어들어요. 예.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트럭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길이 원래 막히고 조금 어려운 길인데 예, 잘하네요. 예, 잘합니다. 뭐 혼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끼어들 때 좀 힘들어하더니 이번에는 또 잘 들어갔어요. 신기하게. 잘 가고 있고요.
거의 다 왔으면 이제 1마일 정도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벽이 서 있는데 여기 좀 불안불안하죠, 운전할 때. 근데 테슬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뭐 뒤에서 트럭이 좀 밀긴 하는데. 네. 뒤에서 밀고 있나. 네. 자,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자, 뒤에서 트럭이 밀어서 그런지. 자, 깜빡이 또 켜고 잘 들어가고 있고요. 뭐가 또 잘못됐나봐요. 예. 자, 제가 밟아서 그런지. 자, 여기서 멈췄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토 스티어링이 멈췄고요. 여기서부터, 아, 이게 저기가 돼서 그런가 봐요. 이 육교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서 멈춘다 그랬는데 왜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안 되네요. 자, 일단 다 오긴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다 왔고요. 자, 막판에 와서 좀 이렇게 네, 멈췄습니다. FSD가 멈췄고요. 예, 제가 엑셀을 밟으니까 이제 꺼졌습니다. 아, 다 왔네요. 예,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다음 길에서 턴라이트 하면은 됩니다. 예, 아무튼 거의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왜 꺼졌는지 일단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왔고요. 저는 뉴저지 R&B까지 일단은 여기 보이시죠? 자, R&B까지 잘 왔습니다. 이제 번호판 만납하고 갈게요. 자, 오늘 프리웨이 한번 달려봤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요. 예,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무사히 저희 뉴저지, 예, DMV까지 잘 왔습니다. 뉴저지 모로비크 어드미니스테이션이고요. 자, 저는 자 여기 잘 왔습니다. 무사히 잘 왔고요. 다음에 또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주고 축복 받으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네.